예, 뭐, 그리고 혹시 내일 권하솔 선수 시합을 못할 것 같은데, 내일 제가 여자 선수 이기고 교주 선수랑 뭐, 한번 이벤트로 한번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? 뭐, 그거 미루고, 저랑 교주 선수 메인 이벤트로 해가지고, 콜? 오케이. 내일 저랑 한판 하시는 거, 뭐, 그거 로드FC에서 추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요 아선데야로요. 놀아주겠다고. 예. 솔직히 가짜고요. 뭐 패가 더 많지 않습니까? 교지 선수 할말 없죠. 그런 거 별로 신경 뭐쓸 필요 있냐고. 예. 저는 승밖에 없고요. 뭐 내일 이거 가지고 싶으시죠? 챔피언 했던 적은 있으신가요? 아, 기록보다는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. 예. 아, 그러면 뭐 KO 시켜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야기하죠. 아, 꼭 해보자고. 예. 솔직히 저런 선수랑 싸운다고 해도 뭐 그게 이슈 될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일 2연승하는 뭔가 그런 진짜 챔피언 으로 그냥 남고 싶은데 진짜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본인이 만약에 둘다 이기면 본인은 영웅이고 그럼 상대방 두 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여재 선수는 저한테 질거 있으니까 그거는 상관없고요. 뭐 K 선수도 어차피 경기하러 왔으니까 경기도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뭐 거꾸로 본인이 만약에 두 분한테 다 졌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럼 아니야 한 명한테는 이겼는데 한 명한테 미안하지만 여재 선수한테는 한 명한테 이겼는데 한 명한테 또 졌습니다. 그러면 그 원망은 또 누가 받는 겁니까? 또 제가 쿄지 선수한테 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?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본인의 생각이다.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. 절대 질 확률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, 전 진짜로 뭐, 저랑 여자 선수 경기하고, 뭐한 20분 정도만 휴식 시간 주시면은, 그 다음에 마무리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 미리 토너먼트가 정해져 있으면 하루에 준결승을 하고 결승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시합을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시합을 뛰라고 하면 예, 당연히 뭐 뛰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 쫄았습니다. 예,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저한테 졌다고 봤을 때는 자기는 한판 뛰고 두 번째 졌기 때문에 또 변명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변명 안 할게. 이기면 이거 가져가세요. 쫄았어요? 저는 뭐 절대 쫄지 않았지만 지금 오히려 상대방이 조금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좀더 생각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